오늘은 아침부터 스카프를 만들다가 실이 부족해졌다. 탈의실을 불로 감아야 다시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다. 이 실은 레이스웨이트 굴기 3플라이 메리노 울인데 가볍고 따뜻해서 스카프를 뜨는 중이다. 탄성이 있는 실이라서 얇은 실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피곤하지 않고도 코가 예쁘게 만들어졌다. 두 겹을 사용해서 총 두 타래를 감아서 썼지만 사실 한 겹으로도 얇고 따뜻한 스카프를 만들기엔 충분하다. 미뤄뒀던 F5 사진을 한꺼번에 찍었다. 다양한 실로 게이지에 상관없이 떠도 실패가 없는 라넌큘러스 또한. 울과 나일론이 섞여있는 에어울을 두 겹, 4mm 바늘로 떠봤다. 이 실은 세탁 후 많이 줄어들고 펠팅되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소매를 아주 길게 만들었다. 다음은 팔세용 라넌큘러스이다. 소매에 심어본 꽃 모양이 귀여워 보인다. 이 실은 한국에서 사온 라쿤 럭스인데 3합을 5mm 바늘로 떠서 두꺼운 풀업으로 만들었다. 이 가디건은 고칠 수 없는 실수가 많이 있다. 처음으로 모헤어와 얇은 실을 합사해서 만들었는데 밝은 색의 가벼운 외출용 가디건을 만들자는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집에서 입게 될 가디건이 되었다. 큰 사이즈 선택, 울퉁불퉁한 편물, 너무 넓은 버튼 밴드, 단추 사이즈. 여러모로 아쉽지만 그만큼 많이 배웠다. 잘 정리된 오답 노트와 같은 가디건이다. 다음은 GGH라는 스팟웨이트 메리노 울로 만든 풀오버이다. 단종된 지 오래되어서 자세한 실 정보를 못 찾겠다. 슈퍼워시 처리된 실인 것 같다. 세탁 후에 매우 잘 늘어나고 보풀이 생기지 않는다. 편물을 뜨기 전에는 매우 부드러워서 이너웨어 없이 입을 팔 통이 좁은 도안으로 선택했는데 몇 번을 세탁하고 입어도 따끔함이 계속 남아있다. 뜨개질을 할수록 실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 끝없는 수수께끼를 푸는 느낌이다. 실과 도안이 서로 잘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글이나 말로 배우기 힘들지만 여러 요소와의 어울림을 고민하고 알아가는 일이 즐겁다.